반주 기대가고 있어요. 어, 엄마 전화. 어. 엄마 뭐해? 그냥 시계 있어? 아니 엄마, 어. 전 부칠 때 밀가루 먼저 하는 거야? 어떤 전? 잡전? 아니 브이로그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고추랑 소금이랑 설탕도 넣는데 괜찮나? 설탕은 안 넣지. 뭐 괜찮겠지 뭐. 내가 오늘 탄생 시켜볼게. 설탕을 많이 넣으면 안 좋고. 매운 거 넣는다고? 청양고추 넣었어. 일단 청양고추가 너무 매우니까 살짝만 설탕 넣으면. 엄마 여기에 지금 맥스봉이랑 버섯이랑 청양고추랑 맛살이랑 비엔나 소시지밖에 없거든? 떡이랑? 그리고 뭐도 있는 줄 알아? 그런 전이다 있어? 왕꿈트리도 있고 말랑카오도 있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튀김가루로 튀겨야겠다. 그래서 튀김가루 대신 지금 라면 사리 부셔서 하고 있는데 어떨 것 같아? 그냥 네 맘대로 하면 돼. 알았어. 정말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지. 확대. 손이 작아서. 손이 너무 작아. 약간 얘는 계란말이 느낌이 나서. 얘는 좋지. 얘는 다 소시지거든. 느낌 좋은데? 소시지전을 보셨네. 소시지전. 반면 상상한 그거고요. 삼겹살이 먹었어요. 바삭바삭 들려요? 맛있다. 케첩 콕 드세요?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오빠 일로 와봐. 시식해. 드릴게요. 우와! 끔찍해. 끔찍해. 난
맛있어. 오. 매워. 됐다. 맵다. 이거 무슨 제일 맛있어 보이는 챙기는 거. 무슨 맛일까? 무슨 냄새 내지? 이쪽을 먹어야 될까요? 수봉이 쪽을 먹어야 자, 김치전은 이렇게 찢어 먹는 맛이죠. 오, 안 익은 느낌? 왜 쫀득쫀득하지? 원래 그런 거? 왜 넣어요? 얼굴 빨개졌어. 잠깐만. 수봉 원래 쫀득하나? 하나, 둘. 난 맛을 키울 수가 없어. 맛있다. 순이요? 1등. 아, 얘랑 얘랑 헷갈리네. 그래도 이제 맛있는 건 맛있는 거니까. 1등, 2등, 3등, 4등. 얘는 그냥 아는 그 맛이라서. 맞아. 1등, 2등, 3등, 4등. 왜냐면 추석 기념으로 이렇게 명절 냄새가 나는 매워. 맵네. 물. 자주 이상하네요. 명절 냄새가 나는 이런 전. 전들, 김치전. 김치전. 무슨 전? 산적. 산적. 이렇게 이빨 빠진 산적. 이런 것도 해봤고요. 생각지도 못한 음식들이 이렇게 나와서 재밌었어요. 어묵바 같이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음번에는 제대로, 다음번에 퀄리티 있게. 이거 나름 퀄리티 있는데? 여러분들 거의 3시간 걸렸어요. 재밌었고요. 근데 봤을 때도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지금 어깨가 너무 아픈데. 네, 이쁘게 하고 와가지고 드디어 머리도 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고요. 추석 때는 여러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추석에는 싸우지 마세요. 가족들이랑. 아시겠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화이팅! 꽃이 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퀄리티가 이상해서. 저게 제일 색깔이 예뻐. 사람 같아. 어. 김치전 CF 들어가라.